대표님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분을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네, 똑같은 방식의 싸우다 한번 들어가. 맞습니다. 자, 그냥 숲속에 오두막 같습니다. 이야, 여기가 좋다. 다양한 제품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카메라에 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그 사우나 편에 이어서 아, 그 사장님이 직접 네, 지으신다는 이제 농막을 보러 왔는데 이거는 상품으로서 소개할 만한 소개할 수 있는 농막은 아닌 것 같고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봐주시는 정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형화된 농막이 아닙니다. 목조로 이제 지으시는 건데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상품이 아니고 예, 이렇게 목조로 짓고 있다라는 거에 그런 관심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사우나 편에 이어서 이제 예, 궁금해갖고 예. 농막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 와본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보니까 정형화된 틀에 생산할 수 있는 농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판매 목조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만 시켜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표님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분을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지금 1차 완성됐다가 네. 추가로 또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네. 추가 애드온 해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아까 실내 들어가 봤는데 또 실내는 또 보기가 다릅니다. 또 예, 예.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예. 들어가 보면 또 사우나도 한번 설치돼 있더라고요. 예, 예. 자, 보시면 사실 위에는 2층은 농막 사이즈가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만든 지 1층은 농막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네. 1층에 따로 공간이 있는 거고 네. 다 나무로 지었습니다. 네, 나무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직 다 100% 완성이 아니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1층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아, 자,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제품으로만 봐주세요. 이거 판매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지금 거주하시나요? 주말만 와서 주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목조로만 지었고 네. 이쪽에 좀 들어가 볼게요.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어디가 있을까요? 보시면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여기가 샤워장이고요. 샤워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네, 샤워실부터 좀 볼까요? 샤워실은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요. 위에는 네, 살렸고 나무도 저 옆에 보시면 살려놨습니다. 와. 기존 나무를 그냥 그대로. 저 볼게요. 아, 여기에 기존 세워진 나무를 그냥 살렸네요. 예, 그대로 자르지 않고 예.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참나무 같은데? 아, 이게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예, 아카시아 예. 나무를 그대로 그 자연 친화적인 건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털려가져서 제작을 하셨고요. 여기도 보시면 위에 이렇게 바로 비를 맞을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네, 하늘을 볼 수 있는 햇볕을 볼 수 있는 해외 가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플라스틱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저게 이제 압축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아, 이거 설계를 다 하시고 하신 거예요? 머릿속에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하면서 머릿속에서 하나씩 만들어낸 겁니다. 와,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화장실이 1층입니다. 이것도 편백 나무인가요? 네. 아, 돌 편백으로 이렇게 화장실까지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사우나가 있던데. 저희가 전편에 소개해드렸던 사우나가 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우나가 이제 원래 처음 먼저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네. 이동식으로 단지 별도로 제작한 겁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보시면 네, 그대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사우나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와, 편백향이 그냥 확 나네요. 네. 와, 여기도 아까 저희가 전편에 소개했던 그 필렛 방식인가요? 네, 필렛 방식. 네. 필렛 방식의 사우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책들은 뭔가요? 아, 이거 여기 주인이 네. 들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저기다가 사우나랑 같이 해요. 네, 그런 모양이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사우나기 때문에 딱 등이 저렇게 예, 네. 예. 창이 없어도 답답할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참. 어쨌든 가정집 내에서 보통 사우나 10분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나 하시고 밖으로 샤워하시고 주로 여기서 공간 하시니까 쉬는 건 여기서 쉬다가 네. 사우나할 때 들어갔다가 그러니까는 일반 사우나하고 다른 게 집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네. 여기 안에서 뭐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모든 걸 하고 그렇죠. 잠시 들어와서 사우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층고가 높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180 정도? 1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얘를
그 그냥 앉아서 팽이치는 그 원두막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 점점 커진 거구나. 네, 점점 커졌습니다. 원두막이에서 이렇게 예,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이 공간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밖에 나가는 출입문. 아, 출입문 쪽. 네. 아, 이렇게 원두막에서 시작해갖고 이제 이렇게 판이 커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것도 다 직접 나무로 만들었네요? 네, 이거 만들었습니다. 직접 수작업으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저희가 하나의 흥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판단하시면 될 시계도 제가 직접 제작한 거고요. 아, 시계도요? 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농막 사이즈 같더라고요. 네, 농막 사이즈 맞습니다.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자, 이렇게 바닥에 인조잔디를 깔아놨고요. 네. 볼게요. 자, 이거는 이 소유하신 분 토지에 직접 설치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테라스 공간이 아주 자연 친화적인데요? 바로 이제 비는 막아주네요, 여기 또 있어서. 네. 이런 공간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네. 나무로 돼 있고 도구가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있고 여기가 이 안에가 농막 사이즈죠? 네, 이 안에 사이즈가 농막 사이즈. 잠깐만요, 대표님. 이 지붕 소재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제품이 아, 이거는 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네. 물받이를 만들었어요. 물받이, 기존 물받이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이제 페인트칠만 이제 남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냥 숲속에 오두막 같습니다. 다 수작업하신 거예요? 네, 다 수작업했습니다. 와, 2층에는 이렇게 침실처럼 만드셨고 이것도 다 그냥 머릿속으로 예, 그냥 만드셨어요. 예, 머릿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층 공간 침대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세 개. 하나, 두 개, 요거 세 개. 세 개까지. 그리고 밑에 하나 더. 하나 더, 네 개. 침실 침대가 네 개가 들어가고 다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층을 나눠서 여기 한 네 평 정도 네. 되고요. 네. 이쪽은 뭔가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공간이고요. 아, 화장실. 아, 다 편백이에요? 네, 편백입니다. 화장실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쪽은 어디 사우나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사우나 1층에 있으니까. 네, 휴식 공간입니다. 휴식 공간? 네. 휴식 공간입니다. 휴식 공간? 네. 이야, 여기가 좋다. 여기 앉아서 이제 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 거. 여기 담배 끊어서 아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창이 열리나요? 네, 창이 여기. 아, 거기 열리고. 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딱 보면 사색하고 비 오는 날, 지금 같은 날 빗소리 듣고. 이제 나무를 이제 살려놨고. 야, 나무도 살려있네요. 저 네. 아까 1층에 있던 그 나무 네.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뭇잎 쌓인 걸 보니까 비 오는 날 앉아있으면 많은 생각이 떠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자작하신 거니까 전기장치 뭐 이렇게. 네, 다 자작한 거. 나와 있고. 네. 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막 사이즈인데 6평짜리죠. 위층이. 네. 네, 침실까지. 다박은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여기 다 철골 구조는 아닌 것 같고. 바닥 다 나무로. 다 나무로. 세워서. 네, 기둥 세워서 나무로 다 했고요. 네. 다 나무입니다. 올. 다 올 나무로 다 했습니다. 와, 지금 밖에 이제 비가 오는데. 소리 좋죠? 야, 이 소리는 정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이게 밖에 아까 밖에서 외형을 봤을 때는 투박해 보이고 좀 그랬는데 네. 2층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도 보면 이중 구조되어 있네요. 예. 네. 단순하게 딱 1층이 예. 네. 여기 하나는 유리고 위에는 이제 지붕 자재고. 지붕 자재로 해서
바퀴가 자연스럽게 네. 흘러내릴 수 있게끔 되어있고 잠깐 좀 여기 침대 올라가 보시죠. 네, 올라가세요. 올라올게요. 아, 여기 이렇게 아, 4인 가족이 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구조가 나오네요. 네. 바닥에서 자면 6명 저 밖에서 주무실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이거는 사실 양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못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농막으로만 진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네. 진다면 대략 얼마 될까요? 금액이? 자재비만 이야기를 하면 한 2,500 정도 들겠죠. 자재비만 2,500? 네, 이게 왜냐하면 자재들 편백나무도 그렇고 나무가 좀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전기 장치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저 배관도 들어가야 되지 수도도 올라와야 되지 하니까 조금 가격이 되죠. 그럼 대충 생산까지 하면 뭐 3,000 넘겠네요. 3,000 정도면 생산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디자인이 여기가 너무 침대가 많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다르니까 또 원하시는 구조나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변형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3,000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지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보시면 이런 피스 박힌 투박한 부분들 좀 해소하고 네,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 좀 바꾸고 지금 보시면 거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손으로 만든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네. 다 피스 박히고 원래 이제 피스 박힌 거는 이제 다 마감을 할 때 그 네. 톱밥 같은 걸 집어넣고 이렇게 네. 마감을 하고 그라인딩을 해줘야 되는데 네. 워낙 급하게 네.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는 뭐 네. 그런 것만 잘 해결되고 깔끔하게만 제작이 된다면 뭐 상품성으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막 사이즈만 예. 하는 1층 제외하고 예. 그렇게만 나와도 되게 예쁜 구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야, 여기서 지금 밖을 내다보니까 정말 좋네요. 나무향이 너무 좋아요. 네, 다 편백이라서 예. 어우 더 비가 많이 오네요. 자 대표님 어쨌든 주편을 통해서 대표님이 제작하신 사우나와 목조 통나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요? 네. 조립식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식 목조 주택.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네.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 잘 다듬고 모델화 정형화 시켜서 판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은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이제 조금 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디테일한 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면 뭐 판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 와서 그 회사가 번창했으면 하는 아유, 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 오는데 연락드려서 제가 와서 촬영을 했고 색다른 또 볼거리를 네.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다양한 제품도 있고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카메라에 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